올겨울 지구촌 한파는 북극을 감싸고 추위를 멀리 북쪽에 가두는 바람의 띠를 가리키는 극소용돌이와 연관이 있습니다. 주변에 부는 강한 제트기류는 극소용돌이를 극지방에 가둬두는 역할을 하는데 지구온난화로 북극 기온이 상승하고 제트기류가 약해진 탓에 극소용돌이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올 겨울은 이러한 극소용돌이의 영향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발 한파로 세계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아시아와 유럽, 미국 등에서 이례적으로 낮은 기온과 폭설로 도심이 마비되는 상황이 속출했습니다. 7일부터 몰아친 북반구를 강타한 북극발 한파에 대만에서는 이틀 동안 126명이 숨졌습니다. 북핵 위선에 걸쳐 있는 대만은 겨울이 매우 짧고 온화하며 평균 기온은 12도에서 16도 정도입니다. 눈은 매우 짧고 고산지대에만 약간 내릴 뿐입니다. 때문에 주거시설에 온돌과 같은 난방시설이 적용되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지면 미처 대비하지 못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몰아붙이는 한파에 저체온증과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는 환자들도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한편 노숙자 한 명도 건물 화장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대만은 지난 2018년 2월에도 영상 10도의 날씨에 나흘 동안 134명이 사망하였습니다. 1월 평균 최저 기온이 14.5도인 홍콩에서는 일시적인 한파로 기온이 영상 9도까지 내려간 지난 9일과 10일에 총 11명 남성 6명, 여성 5명이 추위로 숨졌습니다. 그리고 노년층이 자택이나 거리에서 쓰러졌다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북부 네이멍구는 영하 46.2도이며 베이징은 55년 만에 최저인 영하 19.6도이고 일본은 3m가 넘는 폭설에 영하 29.1도까지 내려가면서 1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한국 역시 영하 24도까지 떨어지고 20cm가 넘는 눈까지 내리며 혹독한 냉동고한파를 하였으며 특히 제주도는 기상관측 이래 57년 만에 첫 한파 경보가 내려졌었으나 한국은 다행히 한파가 한풀 꺾였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북부 고산지대에 눈이 내려 45마리의 물소와 소가 동사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가장 북동쪽에 있는 도시 중 하나인 노릴스크에서 눈사태가 발생했으며 눈이 스키장을 덮치면서 건물 4채가 매몰됐습니다. 이 사고로 18개월 된 아이와 부모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스페인에 엄청난 양의 눈이 쏟아졌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집중해서 폭설이 내렸고 스페인 북서부 레온의 최저기온은 영하 35.8도입니다. 이베리아 반도가 얼음왕국이 되었습니다. 폭설과 얼음바람이 스페인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중부 및 북부 지역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이번 폭설은 폭풍 필로메나가 지난 6일 스페인에 상륙하면서 시작됐으며 스페인 전역이 폭풍 필로메나로 인한 폭설로 큰 피해를 보았으며 레알 마드리드 선수단의 비행기 또한 5시간 동안 이륙을 못해서 비행기에 갇혀 있었습니다. 마드리드에는 1971년 이후 가장 많은 눈이 내린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8일 밤 바라하스 공항이 폐쇄되고 마드리드를 오가는 모든 열차도 취소됐었으며 9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의 경기도 연기됐었습니다.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서는 강둑이 무너지면서 차를 타고 근방을 지나가던 남녀 한 쌍이 강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으며 마드리드에서는 54세 남성이 눈더미 밑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북동부 아라곤 지방에서는 노숙자가 저체온증으로 숨졌습니다. 1971년 이후 가장 많은 눈이 내린 것으로 알려진 마드리드의 바라하스 공항은 폐쇄됐고 마드리드를 오가는 모든 열차도 취소됐었으며 스페인 전역에 650곳이 넘는 도로가 폐쇄된 가운데 마드리드에서 카스티아 라만차, 안달루시아 지방 등으로 향하는 도로에는 차량 1000대 이상이 발이 묶였었고 마드리드 자치주 내 학교와 대학교에 10일에서 12일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지난 연말부터 북부 롬바르디아와 프리울리, 중부 움브리아, 투스카니 등에 폭설이 내려 시민들의 발이 묶였었습니다. 미국에선 지난달 북동부 지역에 눈 피해가 심각했었으며 뉴욕과 펜실베이니아 등에
강풍을 동반한 눈폭풍이 휘몰아치면서 일부 지역에 최고 1m의 눈이 쌓이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한파는 북극 성층권 온도의 급작스런 상승으로 인하여 전 세계 중위도 지역의 제트 기류를 뒤섞게 되고 극단적인 겨울 날씨를 초래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동부 해안 지역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